자, 오늘은 관계부사 얘기를 한다 그랬지.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는 품사적으로 관계라는 얘기가 같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얘들은 접속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동일한데 문장 안에서 얘는 절 안에서 부사로 사용됐든가 또는 부사 대신이었다. 부사를 대신하게 된 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는 절 안에서 주목보를 대신한 거야.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하게 되는 거지. 차이를 보면, I know the house. 이렇게 하고, they live there. 이렇게 쓰는 거야. 화면이 한번 껌뻑거렸니? 응, 이제 다시 나왔어? 자, they live there라고 이렇게 할 때, 이 there 대신 우리가 얘가 부사잖아. 부사고 연결도 해야 되지. 절을 연결을 해야 되고 부사라 해야 되고 두 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where로 바꾸는 거야, 얘를.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면 결국에 I know the house where they live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관계 사절인데 이쪽은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지. 불필요. 아, 이거는 없다고 할게 아니고 불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완전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얘가 부사였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자, 이렇게 쓰잖아. 얘 대신 쓰는 거거든. 얘 대신 또 역시 연결을 해야 되지. 연결과 그 다음에 명사 대신. 그러면 이걸 휘치루나 대수로 바꾸게 되지. 휘치나 대수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 I know the house which he built라고.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자르면 요 자리가 빈 곳이 생기지, 그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 있던 안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가 관계 부사할 때는 절에서 빈 곳이 없고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절에 빈 곳이 있고 이 구분하는 게 이런 이유야.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관계 부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로 나눠서 쓸수 있는 거야. 선행사는 the place, the house 같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in, on, at,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쓰는 거야. to라든가 under라든가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 전치사가 특이한 경우에는 where로 바꾸는 것보다 그냥 관계부사하고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안 쓰고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써놓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the time, the year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에는 when을 쓰고 그리고 이거는 역시 in, on, at, which를 쓰는 거야. in일 때는 선행사 즉 또는 원래 명사가 뭐 year라든가 그 month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거고 on일 때는 뭐 Sunday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지? at는 시각, 그지? 자, 그 다음에 the reason일 때는 why를 쓰는가? 그리고 이거는 for which 하나밖에 없어.
뭐 이거 별거 없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the way일 때는 how가 맞는데 뭐 어쨌든 in which로 바꿔 쓰고, 하지만 얘 둘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두 개 같이 쓰면 틀린다. 그래서 the way를 쓴 the way하고 쓸 때는 the way를 쓰고 how를 안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the way를 안 쓰고 how만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방법. the way를 쓰고 in which를 쓰는 방법. 또 the way를 쓰고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어. 이 that은 관계 부사 대신 쓰는 거야. that이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 대신 쓸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자, 얘는 그냥 무슨 무슨 곳이나 장소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리고 time은 무슨 무슨 때, 어? 시기 이런 의미로 쓰거든.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일 때, 명사가 선행사면 관계부사나 또는 선행사를 생략하기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 부사와 접속사의 구분이야. 관계 부사도 빈 곳이 없어. 접속사도 빈 곳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차이를 낼까? 관계 부사도 빈 곳 없고 접속사도 빈 곳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뭔 차이가 있을까? 맞아. 뭐라고? 아니, 앞에 글자 하나가 맞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선행사. 접속사도 되지만 또 하나 의문사도 있지. 그러니까 선행사의 유무에 따라서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있고 얘 둘은 선행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선행사라는 거는 이 절에, 그러니까 관계사 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를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되지. 그러니까 I know. 응.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이렇게 쓰는 거야. 선행사가 없지, 그지? 응? 얘는 이만큼이 목적으로 쓴 거야. 목적으로 사용된 의문사절이야. 자, 이걸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일 때도 마찬가지야. 관계 대명사절도 의문사절일 수가 있거든. 그지? which라든가, 그리고 who라든가 이런 게 의문문에도 쓰기 때문에 그때는 선행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봐봐. 얘 의문사 같지만 얘는 이만큼이 얘를 꾸며주지. 응? 자, 그리고 I don't know.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I don't know where they live.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의문사절이고 얘는 관계부사절이고 얘는 의문사절이고. 자, 이런 거 봐봐. 얘는 부사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일 때 얘는 우리가 접속사라고 불러. 부사절일 때 장소만 나타내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라고 되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 관계부사나 관계동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까지 다 쓰이는 건 왠가 외워밖에 없어. 자,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자, 이거 하나 기억하자. How절은, What절은 명사절이야. 알겠지? 얘들은 명사라서 항상 목적어나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정은아, 거짓말 하지 말고 쌤한테. 이전에 거짓말한 거 들통 다 났잖아, 그지? 방과 후 핑계된 거나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것도 판명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확인 다 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지각하면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 간다. 내가 그리고 너는 빠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면 보강도 안 해줄 거야. 알겠니? 제대로 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아니면 다른 반으로 가든지 딴 학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까? 쌤이 경고하는 거는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지각이 너무 잦아. 4시까지 못 온다고 못 올 수 있다고 처음에 양보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네가 그럴 일이 없지. 방과 후는 무슨 어머니가 웃으시더라. 방과 후라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 하지 마라. 네가 선생님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거짓말부터 안 해야지. 알았지? 대답. 자, 근데 슬프게도 관계부사는 설명이 끝나버렸다. 오늘 관계사까지가 마지막 남았는데, 일단 정은이는 지금 교재 뭐 있니? 자, 관계부사는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 쓰는 걸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예문을 만들게. 우리 많이 쓰는 거지. I know the place. place 하지 말고 집을 하자. I know the house 할게. 그것도 정은이 주시면 됩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구분할 때 중학교 수준이면 이것만 거의 다 통해. 어떻게 하느냐면 요 자리는 결국에 여기 뒤에 있거나 뭔가를 이 뒤쪽에 있는 걸 바꿔서 앞으로 나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비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비는 거는 결국에 주어가 비거나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를 쓰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비거나 목적격을 쓰겠지. 그 다음에 소유격을 쓰는 거야.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소유격을 써. 소유격은 힌트가 있어. 소유격 뒤에는 바로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 명사가 온다. 대명사도 못 들어가. 대명사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 생각해보면 되잖아. My, her 이런 식으로 쓰지 않지. My, book 같이 쓰지. 그치? 그 다음에 장소나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시간을 나타내거든. 얘는 그러니까 부사지. 부사 관계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선행사를 이용했을 때는 얘는 선행사 가라고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 빈칸에 목적격에는 선행사를이야. 여기서는 그 집 을, 그 집, 이, 그 집의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소유격은 선행사에가 될 거고 얘들은 선행사에 또는 선행사에서 중에 하나로 구분하는 거야. 선, 저 프링글로 좀 때려. 프링글스로 뒤통수한테 때려라. 저. 프링글스 다 깨지네. 자, 지금 보자. 1번 1, 2, 3, 4, 5번. 1번 서은아
말로 해보자. 그 집, 뭐야, 그 집에다 뭘 붙여야 되니? 그 집을. 그 집을 그들이 샀다가 맞지? 그럼 뭐 넣으면 되니? which나 that을 그냥 넣으면 되겠지, 그지? 서연이 2번일 때는 그 집, 그 집이 또는 그 집은이지. 그럼 뭘 쓰면 돼? 어, which나 that을 사용하게 되겠지. 3번, 이거는 뭐니? 어, 오케이. 저놈은 그래도 신통방통하다. Whose가 되겠지. 자, 4번. 어, as가 여기 있잖아. as니까 여기 뭐가 들어갑니다. 에서가 있는데 뭘 그러고 있어. 애를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집만 하면 되지. 에서가 있으니까 그 집만 하면 되니까 휘치나 데스를 그냥 쓰는 거야. 뭐라고? 아, 이 집. 알아서 해게. 그 정도까지. 이건 어떻게 되나? 마지막은 그 집 에서가 통째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in which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돼야 돼? where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이거는. 여기서는 만약에 요 자리에는 조심할게. 여기는 대시 들어갈 수가 없다.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바로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까지 기억하자. 자, 마지막이다. 복합관계사인데 어, 땡겨도 돼. 응, 땡겨. 응. 응.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야? 아니면 각이 아니, 안 돼? 여기 가려줘요. 어, 그럼 옆으로 좀 땡기면 되지. 옆으로 중간으로. 등간 더 밀면 되잖아.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그 정도면 보이겠네. 네가 그 전원에 손을 댔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좋지 못한데. 서은이 얼굴이 가려져서 조는 게 들키잖아. 조는 게. 아이씨. 자, 내가 이리 와 이제. 보이니 이제? 어. 그 프링글스 먹으면서 조는 놈 몇 있니 저? 자, 복합관계사는 어? 꺼져 있어? 저 진짜 하여튼 서연이는 뭐 건드리면 이게 부서지고 꺼지고 인간 바이러스야. 나오니? 나와? 복합관계사는 하면 뭐 얘기하면 할수록 힘들어. 그런데 표로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만들어줄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지. 됐지? 1사분면에는 다 뭐라고 돼 있니 지금? 좀 바보. 그러니까 수학생한테 헷갈려. 저런 저질 수학 능력을 봤나? 야, 까먹을 거 까먹어야지, 웬수야. 아이고, 아무리 확률만 했대도. 양보의 부사절이다, 전부다. 양보의 부사절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여기는 누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도, 어쩌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어디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더라도라는 말이 들어가고 no matter가 붙게 돼. 됐지? 그러니까 whoever라는 애는 no matter who, whomever는 no matter whom, whatever는 no matter what, whichever는 no matter which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no matter하고 분리가 되지만 뜻은 양보의 부사절이야. 자, 요쪽은 복합 관계 대명사들만 해당이 되는 거야.
복합관계 대명사만 명사절이 될 수 있어. 부사절은 봐봐. 또 부사절이지. 왜는 시간의 부사, 웨어는 장소의 부사인데 뜻이 좀 달라.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보면 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의 의미가 있어. 모든 사람, 뭐뭐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의미야. 알겠어? 자,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것이야. 이거는 사실 모든 것보다 어떤 것 정도의 의미라고. 그것도 어떤 것들 모든 것들 됐어. 어쨌든 그렇게 쓰게 되는데, 자, how ever는 그렇지만 이런 부사가 없는가? 그리고 why ever는 있어 없어? why ever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 들켰다. 자, 그래서 how ever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장 이렇게 생각해. 표를 외워. 표에서 오른쪽은 전부 다 no matter가 붙는 양부의 부사절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 관계대명사 부분의 왼쪽은 명사절을 만드는데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밑에 거 wherever와 whenever도 역시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wherever는 모든 것, whenever는 항상, 언제나 이런 의미가 되죠. 언제나 위네. 뭐 어디서든 모든 곳에서 언제든 항상. 자, 그래서 장소의 부사나 시간의 부사는 그렇게 돼. 자, 그리고 조심할 게 있어. 시험 칠 때 나오는 것 중에 조심할 게 whichever하고 whatever는 뒤에 명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 뭐뭐 하는 모든 것. 아니니? 아니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뭐뭐 어떤 명사, 뭐뭐한 명사, 뭐뭐한 어떤 명사든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얘는 우리가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불러. 복합관계 형용사야. 자, 그 다음에 however는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명사가 앞에 썼다 그러면 whichever나 whatever고, 형용사나 부사 앞에 썼으면 however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도 다시 반복하는데, how절은 명사절이 돼. 항상. 또 하나, however절은 부사가 돼. 항상. 근데 이 however는 이런 건 달라. 주어 나오고 쉼표 찍고 however 찍고 동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 야, 하루에 한 놈씩 속삭인다. 한 놈 그거 안 오거나 지각하거나 또 한 놈 오면 또 자고. 너 발레하고. 그래서 이게 주어가 however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그냥 그러나 라는 부사야.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얘하고는 같은 게 아니야. 달라. 알겠지? 품사가. 자,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